어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85세 된 고령의 갈렙이 적들이 득실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주님 이름으로 정복하겠습니다. 저는 집회 가는 교회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려요. 하나님 저기 여기 왜 보내주신 줄 아세요?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듣기도 원하시지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찬수라는 사람 저를 보여주시기 원하세요. 너 쟤 좀 봐라. 저 이 찬수 목사가 23살 때 우울증 같은 게 오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쓰레기통을 뒤졌던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저 초라한 이찬수라는 23살짜리 저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인도하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왜 너희 가정은 맨날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니?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죽었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인 저 같은 인간도 갈수록 향기나는 인생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가나 혼인잔치같이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동안 제가 마귀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낙심하고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자식들 안 돼. 안 되기는 왜 안 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를 보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큰 소리로 후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선포하고 우리 힘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도전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